가장 자랑스럽냐면요. 왜 그래? 가슴이 왜 그래? 벅차올라요. 생각만 해도 와. 언제쯤 제일 좋냐면요. 저희가 해외 투어를 하잖아요. 그 인트로 때 저희가 7명을 쫙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팬들 앞에서 이제 팬들이 우리에 대해서 환호해주고 열성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줄 때난 거기서 우리 7명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저도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저희 몬스타엑스 무대 딱 하고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진짜로 되게 멋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할 때, 아, 역시 우리 팀은 진짜 멋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 드는. 근데 나는 근데 진짜로 나는 우리 팀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진짜 멋있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본인이 가장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더 빛나는 거예요. 예. 맞는 내가 말이에요. 너를 그렇죠. 비추게 Today, Shine Forever.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주원 씨, 네. 무대에 설때 모두 다 네. 멋있어서 항상 뿌듯하다고 생각하세요? Of course. Oh, sure. Yeah. Yeah, 왜냐면 저는요. Because Because of you. we're Monsta X. Yeah. 우리는 몬스타엑스이다. Yeah, so it's some 그렇다는 그래서 어떤 unbelievable 믿을 수 stage 없는 스테이지 무대를 it's so powerful and energy 에너지가 에너지 it's like hero, you know? What? It's like hero. 아, 히로. Yeah, 히로. 히로를 느낀다. 히로를 느낀다. 아, 히어를 느낀다고요? So, 히로를 so very 소가 fantastic 소가 신기하다. What? 뭐지? I'm so fantastic. 나는 진짜 소다. It's 환상적이야. Is group. 그룹이다. Yeah. 소그룹은 내 속으로 항상 너무 환상적이다. 그래서 환장하겠다. 예. 좋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지만 시간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할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저기 IMC 저는 최근 들어서 볼링에 좀 했다가 흥미를 잃었잖아요. 네, 흥미를 잃었어요. 제가 볼링에 아니 잠깐만요. 대해서 자 타임. 아이엠에게 먼저 바로 건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볼링을 이제 던지고 이제 좀 운동 쪽으로 갈까 그냥 뭐라도 제좀 땀이 나는 운동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너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IM 군이 없는 자리에서 네.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뒷담회? 말이 있는데 아뭐 이렇게 뒷담 이런 건 아니에요. 뒷담 아 방송에서 뒷담이란 말 해도 되나요? 그럼요. 뒤에서 담화를 나누는 네,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뒷담화. 네. 뒷담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IM 군의 볼링 실력에 대해서 아하.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 머리 안에서 인마헤드 제 머리 안에서 내렸던 그 판단은 정말 아쉽게도 저주 이즈 정말 아쉽게도 IM은 Exactly is I am. Yeah. 볼링에 있어서는 Bowling is 재능이 없다. Yes. Oh my god.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데 그 IM 군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형으로서 굉장히 okay.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so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IM 군이 볼링을 못 치지 않아요. 잘 치는데 그 옆에서 같이 웃었던 그 분이 바로 앞에 있는 주원인데 예.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는 사람? 저는 어디 가고 싶나요? 어디 가고 싶은데요? 저는 룰루베드 남수석. 아 그리고 사실 계속 이렇게 저기 어디 발리 이런 데 가서 발리슛? 발리슛? 발리볼? 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네. 아, 거기서 발리슛을 때리면 괜찮았어 아주 거기서 발리슛을 때리면 굉장히 환상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잘 잘 멀리 나가서 좀 약간 축구 슛돌이가 되지 않을까 이름을 알릴 수 있어요.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전 브라질. 브라질에서 뭐요? 브라질에서 하고 축구 카푸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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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저는 근데 진짜로 개인적으로 캐나다를 가보고 싶어요. 오 캐나다. 왜요?
캐나다. 저번에 우리 거기 뭐야 투어 때 캐나다 안 가보기도 했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창 우리가 그 뭐야 도깨비 볼 때 캐나다가 헙거블린. 이게 캐나다야. 네. 캐나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그렇게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연기를요? 네. 오, 혼자 가서 아무도 없이 혼자 연기하고 올 거예요. 예. 오 멋있다. 예. 진심이에요? 굉장히. 네. 고마워요. 저는 약간 뭐 하루에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저 그 마사지를 요즘에 몇 번 받아봤는데 괜히 좋더라고요. 그 민혁이랑 맞아 형 마사지 좋아하죠. 칠레인가? 어디서 저희가 이제 호텔 가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 같은 데서 받았는데 와 몸은 너무 시원했는데 저희가 엎드려 있었어가지고 얼굴이 이만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몸은 굉장히 시원했어요. 약간 근데 마사지 잘못 받으면 몸살 걸려요. 아 맞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몸에 힘 쪽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해외 투어 다닐 때 저랑 기현이는 워낙 운동도 잘 안 하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기현 군도 운동해봤자 맨날 윗몸이 일으켜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하는 거라고는 그 각 호텔을 전 세계 호텔 돌아다니면서 마사지 받는 거밖에 없어서 둘이. 근데 마사지 받아보니까 시원하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 네. 다 잘해요. 마사지 최고. 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네. 근데 네. 이게 네. 또 저희끼리만 네. 이렇게 신나고 재밌으면 네. 안 되죠. 생원지네. 안 되죠. 네, 삼각형지네. 몬베베 분들과도 이렇게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네. 이 다른 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아, 아. 저는 바다 낚시. 응? 션우 씨? 몬베베들이랑 바다 낚시요? 응. 아 가가지고 잡은 걸로 같이 회를 먹는 거예요. 와. 잠깐 본인 회 칠 수 있어요? 아니 식당 가면 다르죠. 아 맞아 맞아. 잡아가지고 식당 가면 아. 아주머니가 회부터 매운탕까지. 아.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저처럼 해산물을 못 먹는 몬베베분들은요? 그러면은 도전을 해야죠. 아니 거기 어린이 도전. 어린이 메뉴 있거든요. 아 돈가스. 네. 콘치즈 이런 거. 항상 있어요. 아 콘치즈 콘치즈요. 어 콘치즈 맛있겠다. 주원이는요? 아 저는요. 혹시 같이... 노래를 같이 만들고 싶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딱 알아맞혔지? 난 주원이가 생각해만 해도 딴 뭐라고? 저, 무슨 말이죠?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는 있게 네. 외국말 네. 오케이 네. 아 같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했는데 어 이게 몬베베들과 저희 몬스텍스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수건 돌리기?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수건 돌리기 하면서 약간 걸린 사람이 가사를 생각하거나 어.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아, 아 근데 몬베베랑 같이 이제 노래를 만들면 네. 몬베베가 싫어할 일은 없겠네요. 그럼 그러네요. 네. 저 아, 그러네. 그러면 여기다가 제 아이디어까지 그 혹시 옛날에 G드래곤 선배님이 네. 그 한 뮤비를 네. 팬분들이 찍어주신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 아, 그게 아마 니가 뭔데 니가 뭔데 그거였는데 네. 저희도 한번 오 좋은 것 같아요. 몬베베들이 같이 참여한 곡에 네. 뮤직비디오도 몬베베들이 찍은 영상으로 어. 만들어 보면은 그 굉장히 좋은 네.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 네. 저는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내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냐? 저희 몬스터스 7명대 몬베베 20명 줄다리기 게임을 해갖고 내기를 하는 거죠. 커피빵. 근데 이 20명 어떻게 해야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요 형. 할 수 있어요. 볼링 어때요? 볼링? 볼링 너무 좋죠. 사실 볼링은 예. 이 이렇게 딱히 잘잘 네. 잘 치고 이게 꼭 굳이 네. 이게 약간 남자라고 해서 뭐잘 치거나 네. 네. 뭐 여자라 해서 잘 치거나 뭐 이런 네. 그런 기준이 많이 없거든요. 네. 볼링, 네. 진짜 볼링은 남녀노소 네. 굉장히 페어하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아요. 볼링 네. 같이 치면. 그러면 볼링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세 번째 곡을 기영 군이 소개시켜드릴까요? 저희 괜찮네요. 저희 세 번째 곡은 저희 유일하게 네. 저희 곡이 아니에요. 어? 오. 근데 죄송한데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네. 이거는 저희 개인 V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노래는 옥상 달빛 선배님들이 불렀던 아, 곡인데요. 혹시 그건가요? 오치카레 쿄우모? 수고했어. 오. 아, 맞습니다. 예. 네. 혹시 수고했어 오늘도. 오치카레 쿄모예요? 아. 네. 하세요. 진행하세요. 네. 수고했어 오늘도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오치카레 쿄모. 이 노래 약간 진짜 자기 전에 들으면은
약간 수고했다고 약간 해주는 그런 느낌. 약간 위로해주는 네. 그런 느낌인가요? 이 노래 목소리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위로받는 기분이. 좋죠. 좋네요. 몽글라 생각이 난대요. 그럴 때. 아 진짜. 하트가 이제 500만이 다 돼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하트 500만이잖아. 우와. 되게 그 진짜 연주자 같아. 형 씨 지금 거의 90%인데요? 아, 네. 날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은 노래래요. 아. 진짜 좋아요, 이 노래. 뭐 약간 되게 힘들었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힘이 이렇게 쏙. 내가 이거 언제 많이 들었냐면 17살 때 혼자 서울에 상경해갖고 자취 생활하면서 점심에 알바 뛰고 그다음에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알바를 그다음에 뛰다는 게 뛸 때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연습생을 할 때 고된 하루였을 때 이거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이 노래 진짜. 어? 말씀드리는 순간 하트 500만 돌파. 와, 진짜 역시 오메베들. 수고했어, 오늘도. 몸베베 진짜. 몸베베들도 사랑해. 수고했어요. 몸베베들도 수고했어. 진짜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오늘 많이 우울한데. 우리 오빠들 오빠 보면서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 진짜 이렇게 감정을 뭔가 바꿔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노래라는 이런 게 진짜 노래라는 게. 되게 아, 굉장히 행복하네요. 노래가. 되게 분위기는 밝은데 진짜 힘들 때 듣잖아요. 약간 눈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 막 슬퍼서가 아니라 막. 약간 벅차서 막 어떤 분이 션 오빠 강아지 똥 닮았어요. 방송 어떻게 닮아요? 나도 몰라. 아, 그 강아지 똥 그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아, 강아지 똥에 눈, 코, 입이 있는 거죠? 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있어요. 아, 눈까지 흘려, 울음까지. 네. 아, 되게 흘리고. 되게 노래에 빠져있다, 갑자기 이 댓글 보고. 노래 가사가 좋다. 아무도 나의, 너의 슬픔, 힘든 거를 몰라줘도 자기 날 응원하겠다. 아, 되게 좋죠. 형원 씨, 근데 방금 어떤 분이 형원 씨를 되게 배려해주는 말투로 형원아 잘 거면 렌즈 빼고 자. 아, 이거 아 진짜 배려심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정말 혹시나 형원이가 잘 될까 봐. 형원이 잘 거면 렌즈 빼고 자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방송이 됐지만 초반에는 이제 수면 유도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잠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누군가를 재운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 그 전에 리얼리티에서도 아기들 재워봤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잤죠. 되게 힘든 일인데 또 뭐 이렇게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눕방 말고도 경험할 수 있는 아, 뭐, 너 말 왜 이렇게 못하니? 혹시 뭐 누군가를 재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성시경 선배님한테 재움을 당한 적이 당했습니다. 있어요? 네. 언제요? 잘 자요 할 때. 진짜. 근데 누구를 재운 적은 없습니다. 저는 있어요. 누구? 저도요. 저는 약간 꽃게를 간장에다 재울 때. 그때 네. 많이 재우죠. 아, LA 갈비를 양념에 재울 때. 양념에 재울 때. 숙성을 많이 시켜야 돼. 네. 저는 옛날에 제가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웠었는데, 네. 아. 강아지들이 되게 순식간에 잠, 그러니까 되게. 맞아. 되게 선잠을 자는데, 잠 드는 것도 되게 순식간에 잠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고양이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은, 네. 이렇게 샥
혼자 이렇게 잠들었는데 강아지들도 꿈꾸고 이러잖아요. 보면 되게 뭔가 재워준 그런 보람이 있어요. 근데 못 움직여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나도 같이 이렇게 그냥 굳어가지고 있어야지. 맞아. 그럼 원우 형은 그럼 간장게장은 몇 마리나 재우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몇 인분 정도? 1인분에 한 1kg 되나요? 아니요, 한 마리로 치거든요. 그런데 1kg라고 안 하고 보통 가게에서 먹을 때도 한 마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몇 마리 정도? 제가 직접 한 거는 한 두 개 정도. 엄마가 옆에서 할 때 개 배를 이렇게 칫솔을 닦는 약간. 네. 좋은 작업 하셨고요. 자, 예전에는 저희가 토닥토닥을 재우면서 해드리거나 아니면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워드렸다면 네.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뭐죠? ASMR. 네. 아스모. 예, 아스모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동영상 사이트나 다른 데 네. 가면 굉장히 많아요. 유 선생님. 다, 네,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또 몬스터엑스 버전 한 번도 ASMR 들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네. 오늘 한번 몬스터엑스 버전 ASMR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소리가 졸음을 불러오는 소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은 과자 먹는 소리를 자, 바스락바스락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내가 빼뜨려. 나 빼뜨려. 자, 이제부터 조용히 해주세요. 잠시만, 과자만 뜯고요. 지금 몸베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잠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정말 댓글이 정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호 잘한다고 어떤 몸베뱀 분이 그러셨어요. 다음에 그러면 진작에 ASMR 한번 도전해보세요. V앱으로. 어떤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 잠 자는 소리가 아니라 잠 깨는 소리라고. 사실 V앱이 지금 대한민국의 척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인 팬분들도 보고 계시고 네. 지금 요즘에는 그 많은 가수분들이 V앱을 통해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 지금 최고예요 아주.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아니 오늘 네 맞아요. 얘기해봐. 아 오늘도 이렇게 뭐지 아침에 그 이특
형의 그 V앱에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V앱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TV에서 저희가 드라마를 아마 사전 녹화래. 드라마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엄청 아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구나. 일방적인 소통.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뭐냐면 자장가예요. 아. 또 ASMR로 너무 저희가 깨워드렸으니까 자장가를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자장가로 안 되나요? 간자장가? 저는 그럼 볶음자장가. 저 삼선짜장이에요. 네. 정말 자장난다. 아 정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이 곡은 저희한테도 몬베베 분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아 나 이 곡 너무 좋아. 자장가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저희가 5.14 5.14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이브로 부르는 거죠? 부르셔도 되고요. 네네. 네.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에는 아까 ASMR로 못 주무셨으니까 이번에는 꼭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뮤직 큐. 다 같이 해주세요. We gotta slow it down, 기억의 시간. We gotta slow it down, 기억의 시간. We gotta slow it down, wiggle wiggle slow it down, 기억의 시간. 요즘 버전 들지 못하고서 잠자리를 드쳐요 매일. 시간도 계속 흘러만 가네. 다들 자고 있겠지 매일. 잠든 5시 14분 그 마지막 페이지에 아마도 우린 변하지 않은 그런 해피엔딩일 거야. 그럴 거야. 아마도 우린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슬퍼해도 단체해도 아마도 우린 그런 마음까지도 함께 할 테니까 지금처럼 나 함께 참여 될 거야. 그럴 거야. 워워. 근데 진짜 노래를 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색다른 노래에서 좋다. 근데 진짜 여기에 이렇게 뭔가 되게 누워서 약간 겨울에 우리끼리 모여서 추억하는 단가 그런 느낌이 난다. 되게 막 가슴 뭉클한 느낌이다. 또 도심에서도 좀 벗어나 있죠 여기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노래로 자장가로 5.14를 준비했는데 이제 저희가 굿나잇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 드릴 시간이 됐는데 한번 출세 체크처럼 한 명씩 굿나잇 인사를 하고 이만 잠에 들어볼까요? 그럼 이번엔 막내부터 갑시다. 몬베베 여러분. 아이엠 카메라 땡겨주세요. 아이엠이 계속 땡기세요. 그럼 카메라 올 거예요. 그렇죠? 좋았어요. 몬베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고 우리 생각하면서 잘 자요. 그러면 아이엠 군이 또 한 명 한 분을 골라서 한 분을 골라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600만. 채원님, 채원씨, 잘 자요. 예림씨, 잘 자요. 케이스 플랑크톤. 민정씨, 잘 자요. 아예 혼자 다 하실 거예요? 네. 지은씨, 잘 자요. 하고. 네. 션우씨. 진아도 잘 자고. 아, 네. 신디도. 네, 신디 잘 자고요. 그리고 진아씨도 잘 자고. 주은씨. 잘 자고요. 서현이 잘 자요. 김윤지. 굿밤. 윤지도 잘 자고. 고우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아즈미도 잘 자고 마오도 잘 자고 윤하도 지윤이도 잘 자고 윤아 하은님도 잘 자고 얀야도 잘 자고요. 지혜도 잘 자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잘 자라고 해주시는데 벌써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 2, 4, 기억이 시간. 오늘 눕방 다 어떠셨나요? 되게 편하죠? 너무 편해요. 네, 편해요. 그 자기 전에 저희가 뭔가 진짜로 집에서 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 수련회 갔을 때 큰 방에 하나 다 모여놓고 자는 기분? 저는 약간 지금 숙소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이불 펴놓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다시 오늘 방송 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눕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즐겁게 저희랑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덕분에 좀 저희끼리 많이 떠들긴 했는데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밤에는 기분 좋은 꿈 꾸시고요.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다들 잘 시간이네요. 네. 꿈에서 만날까요, 그러면? 꿈에서? 우리 그러면 원래 이럴 때 굿나잇 하잖아요. 저희 못나잇으로.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못나잇.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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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아, 이불 너무 부드럽다.